자, 이전에 학교정에서 친게 3도 음정. 네. 3도 음정.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나온 게 미하고 솔. 그러면 미파 솔이니까 3도. 그 다음에 나온 게또 파, 라. 파, 솔라. 이것도 3도. 도레미 3도. 그렇게 해서 학교정을 이제 쳤었고,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달빛. 이거는 6도 음정이야, 6도. 자, 처음에 나오는 미에서 도. 미, 파, 솔, 라, 시, 도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 다음에 나오는 파에서 레도 파, 솔, 라, 시, 도, 레, 6도. 그래서 이제 3도 음정은 붙은 두 줄인 거고, 6도 음정은 떨어진 두 줄을 치는 거야. 자, 일단 한번 들어봐봐. 베이스가 우는 표지, 베이스가 우는 표인데 이렇게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는 표네 박자니까 이 누르고 있는 손가락을 떼지 말라는 얘기야.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P하고 쭉 그어져 있지. 솔까지 치고 그다음 똑같아. 처음 맨 처음이랑 즉첫 번째, 두 번째, 네 번째 줄이 똑같지 지금.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두 줄만 연습하면 끝나는 거야. 자,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쳐볼게.